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뭐 오늘 비교적 좀 유난히 춥다. 어휴, 추워가지고 정말 못 견디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오늘 역시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걸 보면 우리의 몸이 이제 서서히 겨울에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적응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비단 기온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에도 적응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이거 잘해야만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뛰어난 적응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그 매주 월요일 날 벌써 이분 두 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면 아 월요일이구나,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시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구와의 한판 승부에서 이기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이십니다. 이종근입니다. 그렇죠. 야, 수능 끝났네. 자,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되는 한 주의 새 아침입니다. 올 한 해 차분히 돌아보는 12월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진짜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2일이 아마 예산안 마지막 날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번 주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자, 이종구 실장님부터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세월호에서 선체에서 또 뼈조각 일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죠. 이제 그 해수부에서 은폐를 했다, 뭐 늑장 보고다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김영춘 장관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의 유도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건 은폐가 아니라 늑장 보고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은폐이든 늑장 보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의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지금 집권 1년 차입니다. 공무원들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지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건 뭐냐면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고 이틀 동안,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참사까지도 이렇게 발전되지 않으려면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라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정보를 그러면 수뇌부가 다 공유를 했느냐,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공유되지도 않았고 또 이 시스템적으로 정관이 이 지시를 했는데도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단초가 이번에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명이나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1년 차 힘이 있을 때 공무원의 시스템을 바꾸셔라라는 어떤 조언입니다. 예, 서영 소장님. 네. 박근혜 정권 왜 망했는지 알 것 같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말입니다. 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당화 운운 떠들면서 또다시 개파 부활을 시도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도 한마디 한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박계를 한국 보수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 언론이 있다 라면서 친박계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박과 비박이 갈 때까지 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다음 달 중순에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때문입니다. 아마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을 밀고 친박계의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 그 당직 인선에서 친박을 완전히 배제하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홍문종 의원을 거세게 밀고 있어서 친박과 비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논란인데요. 보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건가요? 친박과 비박이 싸울 기력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근데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들은 조용히 해야지 떠들면 떠들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 먼저 이 외신 얘기 잠깐부터 해보죠. 이 뉴질랜드에서 말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샘인데요. 여성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권자와의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내 기억은 무한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말을 한 거를 잊거나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참 좋은 얘기인데 또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미래에는 진짜 이 AI 정치인들이 정말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미래가요? 네. 8년 남았습니다. 아, 8년? 2025년이에요. 아, 무슨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네. 실제로 세계적인 AI 전문가 벤 괴르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싱클라리티 교수인데 그분이 지금 AI,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2025년까지 만들겠다.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요. 상당 부분 중간중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의 샘이라는 이 그 AI 정치인은 사실은 조금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벤 게르첼이 만들고 있는 건 굉장히 지금 정확합니다. 이건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뭐부터 할까요? 빅데이터부터 찾아봅니다. 어떤 지금 이것이 어떠한 정보, 뭐 어떤 상황이고 상황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SNS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세대별 또 지역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것을 정치인들이 다 자료를 규합해서 자신의 이념에 맞게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게 정치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AI는 1분 내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도 전부 종합을 해서 그렇군요. 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게. 그래서. 그거 플라톤의 필로소퍼 킹이네. 네. 예? 최근에 재밌는 어떤 그 사례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 중국에서 벌어진 얘기인데 텐센트라는 기업 아시죠? 거기서 예. 채팅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지금 샘과 비슷한 거죠. 채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산당 만세! 하고 이제 친 거예요. 그랬을 때 채팅 로봇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그 이 조직이 이 정부가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텐센트가 그 채팅 로봇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AI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색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정치 로봇은 만들어질 거다. 기자 로봇 이미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래요?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미국은 뭐 IR, 기업의 IR 기사라든지 스포츠 기사 같은 거는 예. 로봇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영수 전에. 네, 로봇 산업 동향은 나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럼 모르시면 안 돼요. 예,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정치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또 싸우네 하시는 분들은 AI 정치인 환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AI 정치인 나온다면 국정원 특활비 1억씩 챙기고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 수사 방해하는 국회의원들 더 안 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월호 유골 파문에 대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정치 공세를 하면서 정작 그 사회적 참사법에는 46명 반대 중에서 45명씩이나 반대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 아마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AI 정치인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선거철에만 시장터에서 시민들 위해서 악수하지만 국정감사하면서 의원에 가서 밤도 새우고 세월호 유가족 또 가습기 피해자를 위해서 사회적 참사법 만드는 박주민 의원 같은 분도 있으니 그래도 AI 정치인보다는 땀 냄새나게 일하는 현재 정치인들이 더 그립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번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AI 정치인 얘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조류독감 정치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정치인들 욕먹는데 AI 정치 그러면 아유 이거 인공지능보다는 조류독감 정치인으로 더 기억하기 쉽겠는데. 자,
그 어쨌든 AI가 지금 뭐 의사까지도 되고 지금 뭐 저널리즘에도 이제 들어오고 지금 이미 저 주식할 때는 AI 예 그리고 또 주식이가 펀드 매니저가 AI인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점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벤 게르첼이 만들고 있는 AI 예. 그 지능 정치인 이름이 로바마예요. 로바마. 로봇과 오바마의 합성. 로바마. 로바마. 야, 근데 어쨌든 참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엔 전부 그 대충 그 로봇이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영국에서 네. 오늘 어저께 외신의 발표가 그거 아닙니까? 4년 후에 자율 주행차를 이 거리에 내놓 그러니까 거리에서 주행할 수 있는 법안 그걸 내놨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이제 4년만 있으면 전 거리에 아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제가 나이가 먹으면은 한 80 정도 되면 그때 진짜 전 제절로 굴러가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치 평론 AI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다 밥줄 끊기겠네요, 진짜. 아니, 아니. 근데 끊길 가능성이 높아요. 분발합시다. 예. 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받아 표적 수사,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검찰에 맡길 수 없다. 응하지 말아야 된다. 특검법 시행을 해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최경환 의원이 14분에 걸쳐서 14분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길죠. 연설을 하는데 예. 의총장에서 14분에 걸쳐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 그날 어쨌든 특검법에 대해서 다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로는 특검법을 발의 그러니까 그 이 통과시킬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그렇다면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에 앞으로 소환되지만 응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어떤 의원의 문제. 현재는 최경환 의원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특활비와 관련된 그런 소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사실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자. 이거는 그러니까 최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문제였고 또 최 의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건 채모 의원의 뭐 지칭인 게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아까 SNS에 올렸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활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검을 만드는데 딱 한 의원만 이거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전체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앞으로 칼날이 더 향해질 의원들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예. 최원수장. 네.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방탄특검, 방탄소년단이 울고 갈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방탄 그 유행인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미국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무나 방탄하면 안 되죠. 또 우리 서양호 소장님한테 막 달려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영어로 막 네? 비판하고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고 한국당은 특검 카드를 내밀어서 검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수사방해 물타기 꼼수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경환 의원은 특활비를 받았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정작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불체포 특권은 국회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비리 사건까지 보호막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할 겁니다. 아마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언제까지 이 그 방탄국회를 소집해서 체포영장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막을지 국민들은 그것을 또 지켜볼 수만 있을지 자유한국당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게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 예산이나 좀 어떻게 제대로 좀 짰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맨날 혈세 혈세 그러고 서로 혈세가 투쟁 수단 아닙니까? 지금 그치. 우리나라에서. 이러지만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역공을 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이거죠. 홍준표 대표나 혹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전정 그 노무현 정권이나 혹은 뭐 그 전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게 그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모두 다 공개하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부든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법무부와 뭐 그 검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황교안 총리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 법무부 장관도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또 그 당시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특활비가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 뭐 제보를 받고 공개를 하고 해서 특활비 문제를 전부 다 이번에는 제도를 개선해보자. 이런 좀 대의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 예. 사실은 더 오라 보인다.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하십시오. 네, 아니 접촉 사고하고 차량 절도하고 똑같은 죄입니까? 하나는 우발적이고 하나는 계획적인 목적범인데 저는 안보를 위해 편성한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엉뚱한 이들이 엉뚱한 것에 잘못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와대든 국회의원이든 성형을 두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검찰 특활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구속됐으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도 처벌하자 특검하자라는 식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 공세임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기면 우길수록 저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과거의 낡은 정치 즉 국정원 특활비를 탐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규정받기 쉽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보다 오히려 특활비 문제를 제2의 차태기 사건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보수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제2의 천막당사를 찾는 것처럼 스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역시 검찰 얘기인데요.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됐고 임관진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됐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욱 시장? 아, 지금 정치권이 이것과 관련해서 설왕설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직 기사 아시죠? 해직 기자, 동아일보의 해직 기자들, 동아투이가 사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40년 동안 사실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42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배상하라. 이 판결은 진보적인 판결일까요? 보수적인 판결일까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합리적인 판결이죠. 네. 그럼 합리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광열 판사입니다. 신광열. 신광열. 자, 이름도 맞잖아요. 신광열. 서양수재는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성씨가 다 이제 서씨로 바뀌는 거죠. 네, 신광열 판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어떤 성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사실 판단하는 것이 판사라면 그 판사의 결정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형수. 네, 저도 뭐 오랜만에 이종훈 실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신판사가 70년대 동아투이 문제 해직자 입장에 편에선 것뿐만 아니라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희생된 유족들 손을 들어준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적폐 판사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드냐면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풀어줄 거면 애초에 왜 잡아넣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재판부는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열린 구속 적부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증거인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방을 했는데 이렇게 법원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한 입에 두 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사법부 스스로가
판결로 인한 공연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판결들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번복하지 말고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검찰도 구속이 처벌의 그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등식에서 벗어나서 공소 유지를 중심으로 변해야 되지만 법원도 일관된 판결을 가져서 국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속 안 됐다 석방됐다 뭐 이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너무들 아, 왜 석방했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 조금 좀 그래요. 이 법원의 신뢰를 그리고 법원의 권위를 좀 인정해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 안의 이종근 논설시장, 두문정치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8시 37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많은 가운데 돌발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서광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뒤쪽으로 천호대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 10분 전쯤에 끝이 났지만 역시 천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이후로도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주춤하고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부평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 사이 밀리고 있는데요. 신내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가 있고 한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중간 지점 1차로에서도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분기점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교에서 반포까지는 13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평창 동계 올림픽이 2월 9일입니다. 9일이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동계 종목 얘기부터 해보죠.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월드컵에서 2주 연속 우승을 했는데, 평창 올림픽에서 아주 유력한 메달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어느새 우리도 이 썰매 종목에서 아주 강력한 이 메달 후보를 배출하게 됐거든요. 이 썰매 종목이죠. 이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어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월드컵 시리즈에서 2주 연속 우승입니다. 자, 어제 이 3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44초 3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자, 1차 대회 은메달, 2, 3차 대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윤성빈 선수, 이 스켈레톤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두크루스 선수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고요.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확실히 홈트랙에 2점도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권창훈 석현준 선수 지난주에 서로 맞대결 벌였는데 나란히 골을 터뜨렸는데 어제 또 두 선수가 모두 골을 넣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권창훈 석현준 선수 지난 19일 맞대결했던 경기에서 나란히 골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가 모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D종의 권창훈 선수는 이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이 전반 42분에 이 선제골을 뽑아내서 이 3대 승리를 이끌었고요. 이 두 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4호 골입니다. 어제 경기 보니까 이 권창훈 선수가 이 D종의 공격을
공격을 이끌면서 완전히 이 D종의 주 공격수로 자리를 잡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이 트루아의 석현준 선수도 이 앙제와의 경기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추가골 터뜨렸습니다. 이 트루아가 3대 0으로 승리했거든요. 이 석현준 선수는 3경기 연속골인데 최근에 좋은 활약 선보이면서 신태용 이 감독에게 나도 좀 이 대표팀에 뽑아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의 황희찬 선수도 라피드 빈과의 경기에서 리그 4호 골이자 시즌 9호 골 터뜨렸습니다. 이 두 경기 연속 골이고요. 이 살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에서는 손아섭 선수가 롯데와 98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 야, 98억이요. 예? 예. 이게 FA 계약 사상 역대 세 번째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이 FA 손아섭 선수가 롯데하고 이 4년간 총액 98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손아섭 선수가 2007년에 롯데에 입단했고요. 8년 연속 타율 3할, 7년 연속 140 안타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황재균 선수가 이 88억 원, 이 강민호 선수가 80억 원인데, 이 손아섭 선수가 98억 원입니다. 이 손아섭 선수, 제가 보기에는 이 황재균, 강민호 선수에게 밥을 한번 사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롯데 출신인 이 황재균, 강민호를 다 놓치면서 롯데가 팬들로부터 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손아섭만큼은 반드시 잡아야지 된다 이런 부담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덕에 이 손아섭 선수가 협상 테이블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이었다. 이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손아섭 선수의 98억 원은 이대호 150억 원, 최영우 100억 원에 이어서 FA 계약 사상 세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근데 니퍼트 선수는 사실 두산 팬들한테는 외국 선수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예. 두산이 시장에서 니퍼트의 가치를 평가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니퍼트 선수가 2011년에 두산 유니폼을 입었고요. 예. 7년 동안 이 두산의 에이스로 뛰면서 두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이 벌써 37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위도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예. 자, 어제 이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보류 선수 제외는 방출한다는 뜻이고요. 이 두산이 리퍼티의 가치를 알아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올해 니퍼트 선수의 연봉이 23억 원이거든요. 이 KBO 규약상 재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올해 연봉의 75% 이상인 17억 원을 줘야지 되는데 두산 입장에서는 이 돈이 좀 아깝다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방출을 해서 다른 구단에서 니퍼트 선수가 원하는 연봉으로 영입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른 구단이 니퍼트를 영입하지 않으면 17억 원 이하의 연봉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니퍼티 선수가 과연 내년에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을지 좀 궁금해지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농구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대표팀이 중국에 졌네요. 예. 예. 이 내년에 중국에서 농구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오세아니아 예선 2차전에서 이 대표팀이 중국에 81대 92로 패했습니다. 네. 1차전에서 뉴질랜드 이기고 2연승에 도전했는데 아쉽게 패했고요. 이 40대 39로 앞서가던 2쿼터 막판에 이 김종규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교체됐는데 이 김종규 선수가 빠지면서 이 골 밑에서 밀리기 시작했고요. 이 경기를 뒤집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24일에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신 DTI 세부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인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을 해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신 DTI가 도입이 됩니다. 이 새로운 DTI는 내년 1월부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과 수도권 등에 도입이 되는데요. 이 새로운 DTI가 도입이 되면은요,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또 기타 대출의 이자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를 해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또 1년치만 확인하던 소득도 2년치를 이제 증빙 서류로 따지게 되는데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원금 상환분은 빼고요. 이자 상환액과 소득을 따지지만은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의 상환액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하기로 했는데요.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를 하고요. 일반 대출 신청자보다 높은 증액 한도가 인정됩니다. 또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이 된 경우에는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45년 만에 금융시장에서 발행어음이라는 게 다시 나온다 그러는데 네. 이게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 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대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이제 투자 상품이 생긴다. 투자자를 위해 새로운 상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업계 최초로 이 초대형 IB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오늘부터 상품을 발행하며 투자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 1년 만기에 발행어음 수익률이 연 2.3% 수준인데요. 이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이제 1%대 초중반에 불과하고 또 CMA의 금리 또한 연 1.2%인 것과 비교를 하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우리나라도 이달 말부터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요. 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발행어음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이 현재는 이제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제 또 다른 증권사들 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이 다만 이 투자자의 경우에 경우가 이제 금리가 높은 만큼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는 확정금리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연 2.3% 수준이고 뭐 6개월, 9개월 뭐 이렇게 좀 금리가 폭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대라고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네.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 그 기준금리 어떻게 이번에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갈 거다. 좀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인상을 예상했던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금통위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7명의 금통위원 중에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서 이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인상에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 소수 의견이 제기될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편 또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 인상과 이제 최근에 이제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등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지표에 비해서 체감 경기가 여전히 또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또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예. 최근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가파르는데요. 예. 가파른 하락도 이제 좀 한은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또 외화가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자, 요즘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기가 망설일 정도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휘발유 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7주 연속 상승했다고 하는데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많이 늘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짜 휘발유 값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폭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국내 휘발유 값이 이제 청정부지를 쏟으면서 리터당 1,526.8원까지 오르면서 2년 3개월째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전망으로 당분간 이제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가 이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유 가격도 18주 내내 올라서 1리터에 1,318
1,630.6원꼴입니다. 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요, 리터당 1,630.4원으로 또 이미 또 2,000원을 넘긴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경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조차도 1년 전 전국 평균보다 이 80원 가까이 비쌉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기름값 오르는데 뭐 환율은 좀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름값 언제까지 오를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요. 그리고 네, 연말 맞습니다. 이제 되고 있는데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올해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실수요자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 DTI 뭐 이런 것도 말씀해 드렸는데 좀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달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죠. 경기 파주라든지 시흥, 안양, 인천, 부평 등에서 약 18,000여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서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이제 사실상 입주대까지 금지된 서울이나 경기 과천 세종시 등과 다르게 이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민간 택지가 6개월이고요. 공공 택지가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 대출 한도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즉 LTV가 70%,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이제 60%가 적용이 돼서요. 수요자들의 부담이 덜한데요. 반면 이제서 이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이 이제 LTV와 DTI가 40%로 이제 축소가 돼서 자기 자본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즉 2년 이상의 무주택가구조 또는 1주택가구조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쏟아져 나올 이제 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분양물량에 시장의 관심이 대폭 몰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12월은 원래 비수기지만은요. 내년부터 이제 정부 규제책이 본격 시행이 되고요. 또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어서 예. 올해 내에 이제 막바지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 특히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비트코인 얘기인데 네.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뜬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가격에 거품이 끼어서 이게 좀 회의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좀 긴가민가 하실 아니,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가상화폐가 1,000만 원이라니,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이제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가격인 1,0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뭐 한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사이인데요. 예. 이 며칠 전에 이제 불과 5일 만에 100만 원이 또 급등한 겁니다. 이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1년 전에 이 비트코인이 8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12배 급등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이제 총 발행량 2,100만 비트코인으로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이거를 이제 파내려가야 한다는 석탄처럼 이 총량에 가까워질수록 이 채굴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현재는 총 2,100만 비트코인 중에 이제 1,750만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에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가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이제 연내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급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이제 과거에는 그냥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주류 금융 상품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공개 발행 규제도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부각시키면서 예. 계속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런 좀 주류 반면에 거품이 끼었다는 회의론적 시각도 많은데요. 이 최근에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매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피해
투자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이 비트코인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이 투자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였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의 시작인 만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